안녕하세요. 식물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네이버 지도상의 가평교를 지나서 흔히 구길이라고 불려지는 가평과 춘천 사이의 옛 길을 가다 보면은 도시와 도시가 맞닿은 지점에 오늘의 목적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월송이라는 곳인데요. 종류가 엄청 많진 않지만 제대로 잘 갖춰진 베이커리와 8,500원이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가격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위스키용 아이스볼과 제대로 된 원두의 설명서를 보며 잠시 위안을 얻습니다. 벽에 걸린 LCD 때문인지 내부가 꽤 현대적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강을 옆에 낀 이 엄청난 정원입니다. 개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러한 장소를 가꾸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소문에 의하면은 어느 굴지의 회장님이 소유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앉은 자리 바로 옆만 돌아봐도 묵직해 보이는 석상이나 매년 치밀한 관리가 느껴지는 나무들이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소유주께서 이 작가를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느낌의 석상이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월송이라는 이 장소를 연상케 하는 이 엄청난 소나무를 지나다 보면은 일본의 정원을 작게 축소한 듯한 이런 관수시설이 있고요. 자연사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말도 안 되는 나무 화석도 있습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번영을 나타내는 이런 남근상도 존재하지만 역시나 말도 안 되게 관리된 이런 나무들이 시선을 잡아 끕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사로잡은 미친 디테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내공이 깃든 이 잔디인데요. 영상으로는 땅의 굴곡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들의 정원입니다.